야,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네. 내가 볼 때 여기는 진짜 로컬이다. 여기는 공개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인데 여기에 천혜향 식당이라고 옥동 점식이 유명하더라고. 제육하고 옥동이 나오는데 손님이 엄청 많아. 길게는 못 찍을 것 같고 짧게 찍고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리도 맛있겠다. 네. 와, 나왔습니다.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와, 반찬 11개인데 지금 여기 옥동구이가 나오거든요? 옥동구이가? 와, 통째로 튀김옷을 한번 입힌 다음에 통째로 튀겼어. 지금 2인 기준인데 아, 참. 아, 이거 좋다. 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네. 와, 장난 아니다. 웨이팅 생겨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꼴뚜기 전시네, 꼴뚜기 전. 아, 씨, 좀 늦게 올 걸 그랬다. 손님 너무 많네.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와. 아, 옥돔 진짜 맛있다. 콩나물 부엌국인가 이거? 아, 이것도 되게 시원하다. 야, 어떻게 다 맛있냐?
국도 먹어봐. 아, 국도 맛있네. 제육도 달짝지근해가지고 맛있어. 야,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네. 내가 볼 때 여기는 진짜 로컬이다. 아니, 제주도에 의외로 생선구이 먹을 데가 없잖아. 만 원에 옥동구이하고 어? 제육볶음이 나오는데. 아, 이게 가성비 짱이다. 옥동은 육지에서 먹기 진짜 힘들어. 뭐 갈치나 고등어는 뭐 의외로 많아도 아, 밥 다 먹었어. 떠오면 돼? 아, 밥을 좀 떠와야 되겠다. A few minutes later. 와, 국하고 밥을. 국도 처음하고 똑같이 주셨어. 이번에 말아먹어야겠다. 와씨. 그냥 콩나물 해장국 같아. 아, 죽인다. 맛있어. 와,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와, 손님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길게 촬영 못할 것 같아요. 만 원에, 와, 이 정도면은 뭐 어마무시하다. 정식 두 개. 정식 두 개. 예,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예. 아우,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밖에서 이제 클로징을 좀 찍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근데 여기 손님이 계속 와가지고, 저희가 원래 촬영할 때는 1시 좀 넘어서 오는데, 오늘은 딱 점심시간에 와서 손님이 대단히 많았다. 그 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딱 식사하는 시간만큼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봉계, 봉계동에 천혜양 식당 엄청 좋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어깨 다 젖고 있어 지금. 그럼 다음에 봐요. 뿅.